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월암별곡 결과 보고 전 소식을 알립니다. 월암별곡의 참여 작가들이 작품 설치를 모두 마치고 거점 공간에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결과 보고전이 있으며 이동고개와 왕송 생태습지 주변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암별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총 4개의 프로젝트는 오봉산 이야기, 월암마을 미술관, 왕송문 너머, 월암 아카이브로 37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기반예술연구소 르바의 박찬웅 총감독과 류충렬, 이경복 예술감독이 각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예술감독을 모시고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의 인터뷰 영상은 결과 보고 전 이틀 전인 2월 24일에 촬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시 SNS 서포터즈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저요. 월암별곡 프로젝트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박찬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게 뭔가요? 매니큐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월암별곡 프로젝트가 4개월 동안 엄동설안에 진행이 돼서 이번 돌아오는 26일 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개막식을 하고 3월 7일까지 전시를 한 다음에 해체하는 전시입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이제 저는 이게 쌓인물이죠. 이 바닥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거리 이 바닥 그 쌓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다 깨지고 망가져가지고 계속 눈에 거슬렸어. 근데 개막하기 전에 뭔가 여기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하보도가 이제 월암 미술관으로 지금 명칭이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칭을 외국 사람들. 네. 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누가 대답해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게 월암 뮤지엄이라는 글자와 한문으로 된 이제 월암 미술관 이 두 개를 바닥에다가 하나의 간판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네. 총감독으로서 저는 이제 37명의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좋은 작품을 많이 해줬는데 저도 이제 예술가로서 뭔가 내 흔적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총 4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가장 재밌었던 일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아, 네네. 제가 총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잘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비닐하우스를 진 겁니다. 아하. 해바라기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진 것 자체는 4자로 줄이면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뒤로 돌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위치나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그 에피소드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걸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비닐하우스 산채를 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엄동설안의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작가들의 아지트가 되고 프로젝트의 거점 공간이 되고 어떤 베이스캠프라는 거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는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기 때문에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가장 잘한 일은 비닐하우스를 만드시는 거고 그럼 그 재미있는 거점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크게 그곳에서 일어난 두 개의 관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실, 우리 행정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공장 형태로 스튜디오가 나눠졌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오봉산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봉산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기사에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기 싫은 프로젝트였어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벽화라든지 기존에 어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공미술을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에서 어쨌든 꼭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보자 해서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방식의 공공미술을 제안한 것이 그게 이제 오봉산에 있는 저
건설을 가지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기본 조형물은 작가들이 했지만 거기에 모아진 그릇들 300여 개가 붙어 있는 것은 주민들이 모아온 하나하나의 그릇들로 은하수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최고의 지금 프로젝트 된 거죠. 실제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멋진 프로젝트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의왕시에도 감사하고 그걸 제안해 주신 분들, 그 장소를 제안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석을 해준 작가들, 특히 유충렬 작가님이 그 기본 디자인을 잡고 그 구상을 해주고 실제로 본인들이 다 작업을 해준 거에 대해서 뭐 총감독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꼭 좀 저 유감독님하고 인터뷰하실 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참여 작가들이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네. 이 월암별곡을 진행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힘든 점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하나만 꼽으라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작업을 시작할 때 2.5단계로 강화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 발대식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작가들끼리 37명이 모여서 회의도 한번 못하고, 그래서 막 줌회의로 대체하고 했었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어.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주장한 것이 이어진 연못처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상상하기인데 함께가 안 되는 거야. 거의 미칠 지경이죠, 그게. 아니, 모일 수 있어야 같이 모여서 의논도 나누고 함께 상상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걸 복구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그렇지만 이제 오봉사 TV 공동체 정신으로 계속 모여서 7명의 작가들이 모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신이 살아 있었던 거고, 이 왕성모 씨나 이 노란 미술관 프로젝트 작가들은 대부분 다 개별 작업을 집에서 해왔잖아요. 이게 좀 제일 안타깝죠. 같이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결과보고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작품들을 만나게 될 텐데 혹시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 내지는 어떤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한 겨울 동안 작가들이 이 의왕에, 특히 의왕에서도 한 구퉁이에 있는 월암동에 와서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 제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눈여겨봐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게 그냥 미술이네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이 왜 여기에 이렇게 설치됐지라는 부분에서 조금만 고민해보면 작가들의 고민이 시민들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지금 이 현장 월암마을 미술관이라고 명칭 지어진 곳은 사실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지하보도가 아시다시피 그냥 지하보도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지나가는 곳을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이게 미술관이야? 뭐 이런 부분에 의심을 좀 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면서 이것을 자기 품 안에 안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1년이나 3년, 10년이 가도 이 공간이 월암 마을 미술관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애용해주고 여기다 그림도 전시하고 사진도 전시하고, 그리고 뭐 공공미술품이 망가져 있으면 스스로 좀 고치기도 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사랑해줬으면 하는 게 제일 바람이죠. 모든 미술가의 바람이겠지만 특히나 저는 이 지하보도 자체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지하보도가 마을미술관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체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저는 시민 정신을 믿습니다. 의왕시민을 믿고 시민들은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월암별곡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전체 프로젝트 중에 오봉산 이야기 옹벽벽화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작가입니다. 우리 오봉산 벽화는 의왕 시민들이 수없이 지나다니셔서 알겠지만은 워낙 거대하고 어쩌면 좀 험악하기도 한 그런 삭막한 벽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림 그리는 벽화 대신에 철판 부조와 주민들이 기증해 주신 그 수많은 그릇들로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요, 오봉산에 전해 내려오는 저기 월암별곡 장군바위에 관한 아기장수와 영마에 관한 그 모티브를 주제로 해서 일단 그 스토리를 전개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기증해 주신 수많은 그릇들이 그 아기장수와 영마가 영마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그 별자리로 구성을 하면서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염원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토리는 아기장수와 영마지만은 중요한 건 수많은 주민들이 기증해 주신 그 그릇들을, 그 소중한 그릇들을 부착해서 그걸로 형상화 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둘 수 있죠. 뭐 그 장소가 주로 차만 타고 지나다니는 곳이고 실제 작업을 해보니까 걷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작가들, 우리 일곱 명의 작가들이 작가적 입장, 소명을 다해서 해놓은 작품입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결국 의왕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강제로 뭐 억지로 갈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어떤 바람이죠. 뭐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서 뭐 일부러라도 가시면 더 고맙고요. 일단 관심을, 아, 그 오봉산 곡에 그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큼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암별곡 프로젝트에서 왕송문 너머라는 부문을 맡아서 예술 감독을 하고 있는 이경복입니다. 월암별곡에는 크게 네 가지 부문, 네,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왕송문 생태습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왕송문 너머라는 타이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장소에는 지금 총 16분, 사실은 팀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6분 또는 팀들이 작품을 설치했고요. 그 저희 이 프로젝트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낯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예술가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이제 다른 장소들과 다르게 생태습지라는 이제 교육 공간이고요. 저희는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시기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공공미술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태습지라는 곳에 와서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작가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작가들이 작품의 기획 방향, 주제들을 설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일 동안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들이 다 설치가 됐고요. 와보시면은 아마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과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예술가들은 이 코로나 시대, 이 낯설고 어렵군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 유쾌함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무거운 질문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습지를 산책하시다가 간간이 만나는 작품들과 과연 이
들여다봐 주시면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위안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시민들의 품에 안기게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월암별곡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을 아껴주시고 3월 7일까지 열리는 결과보고전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